한국은행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주가의 상승이 거침없었습니다. 주요 4개 사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쪽은 거시경제 흐름을 조금 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K-POP에 대한 글로벌 팬덤의 열기가 갈수록 가열되자 결과적으로는 늘 수혜를 받는 대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들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종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에셋증권의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탑라인 성장이 기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또한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6,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87억 원대로 전년 대비 11%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븐틴과 BTS의 슈거 그리고 리세라핌 등 소속 아이돌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앨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진이 아쉬운 부분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번 2분기에 있었던 방탄소년단의 10주년 기념 페스타와 또 위버스콘의 일회성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또 예상 대비 부진했던 보이 넥스도어의 대비 성과도 마진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뚜렷한 정략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연 하이브다라고 증권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IP인 지식재산권과 공연의 조화로운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 엔터테인먼트사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는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달 6일에 뉴진스가 슈퍼샤이로 컴백을 했었고요. 오는 14일에는 정국이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븐틴이 이제 두 배 커진 규모로 일본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리세라핌도 단독 월드 콘서트를 확보하는 등 하반기의 매출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 쪽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도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또 오는 9월에는 SM 아티스트 12팀이 위버스에 입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긍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역시 목표 주가는 긍정적인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34만 5천 원 선으로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날 종가 상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조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이브의 팬사인회에서 조금 이 거침없는 이 몸수색이 진행됐었다라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어제 장중에 큰 폭의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6.64% 하락하면서 26만 7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반등 없이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맞췄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SM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리포트의 제목을 달아줬습니다.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브와 마찬가지로 분기 최대 매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2,189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41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74% 크게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에 대표 프로듀서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2분기가 돼서는 조금 콘텐츠 쪽에서의 품질 저하가 있었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요 아티스트들의 팬덤 라인업의 이탈 등이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됐던 한 분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한학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느슨해지면서 중국 쪽에서 개최됐던 광고나 콘서트가 매출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다사다나했던 1분기를 보냈던 SM이지만 남은 분기는 좋을 것으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큰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었던 XO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이 빠른 합의에 도달하면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이 제거됐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드디어 SM 3.0 체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N 3.0 전략의 핵심은 멀티 제작 센터 도입이 비로소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아티스트들의 컴백 주기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신인의 경우 정보 공개 속도를 감안했을 때 올해 안으로도 추가적인 이 새로운 신인 팀들이 데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긍정적으로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14만 3천 원 선으로 제시해줬는데요. 전날 종가 상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에서는 1%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10만 6,6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1.78% 오른 10만 8,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